최근 본격적인 시행 2년을 맞은 교육감 직선제를 다시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연간 약 6조 원 이상의 예산 집행권과 교육 관련 조례 제정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져 일명 교육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자리가 바로 교육감직입니다. 교육감 선출 방식을 둘러싼 논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26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이 오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저희 전 인격을 걸고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직선제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서울시 교육감 문제가 논란이 된 지 사흘 만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할 때마다 이렇게 돈 사고가 나고 또 선거할 때 국민들이 그 후보를 잘 모릅니다. 지난 30일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선거 비용에 문제가 있는 직선제 대신 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생의 교육에 몸담은 사람들이 엄청난 유권자를 상대로 하는 선거를 치러야 되고 서울만 해도 선거 비용이 한 38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나 평생 살아왔던 것과 다르게 사실은 이제 돈에 대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사실은 연이어서 그 선거 과정에 있어서 금품 수수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작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지출했던 비용을 서울시장 선거 비용과 비교해보면 교육감 선거가 서울시장 선거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큰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비용이 문제라면 그것에 대한 개선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선거 비용을 또 몇 퍼센트 이상 올리면 그 돌려받듯이 이 공영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다면 그런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교육감 직선제가 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그 문제점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입법을 해야 될 텐데 해보기도 전에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일부에선 직선제를 유지하더라도 교육감과 시도지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둘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다르게 선출될 경우에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요.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과 견제가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 자치제가 돼 있기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은 또 그거하고 다른 내용과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하고 합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중앙의 교육정책과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긴장과 견제 관계를 통해서 합의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게 위에서 아래까지 일방적으로 관통하는 것은 최소한 막아낼 수 있는 장치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후 배출된 6명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당선 이후 1년 동안 정부와 여러 가지 사안에서 의견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교원 평가와 정교조 소속 교사의 징계 문제, 일제고사 실시 문제, 무상급식 등의 문제에서 정부와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진 사퇴하는 계기가 된 무상급식 논란도 민성교육감 광노연과 자치단체장 오세훈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서울에서만 불거진 갈등 상황을 이유로 교육감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 보수적인 교육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주당의 시장이 됐거든요. 큰 불협화음 없습니다. 경기도 김문수 한나라당 지사 아닙니까? 또 김상곤 하면은 아주
상당히 진보적인 교육감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아무 말씀 없습니다. 서울시에만 유동무쇠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성향이 다른 곳은 총 6곳. 그런데 유독 서울에서만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서울시 교육감하고 서울시장하고 얼마든지 서로 협의하고 또 협조할 여지가 있었던 사안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라고 하는 복지 논쟁으로 또 내지는 나아가서 정치 논쟁으로 나아가서는 대권 논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일파만파 과잉이 의제화된 거죠.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개정된 것은 지난 2006년 12월 17대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면서부터입니다. 교육감 선출은 과거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지역교육위원회가 선출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다시 학교운용위원회가 선출하는 간선제로 이어져 오다가 2007년부터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화해왔고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첫 교육감 선거를 치렀습니다. 개정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비리 등 잡음이 끊이지 않던 간선제에서 주민 직선제로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꾸는 데 합의했었습니다.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뽑아야 교육이 정치에 좌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이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이 한강에다가 여러 가지 뭐 세빈 뭐 하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까? 가시적인. 근데 시장의 재임식 기간은 4년입니다. 근데 이 4년 기간에 교육에 열심히 정성껏 예산을 투자하고 가꾸어도 교육은 그 효과가 새빗둥둥섬처럼 눈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시장은 어떤 유혹에 자꾸 정치가로서 유혹을 받겠습니까? 그건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정치가라면 누구든지 그런 유혹에 빠질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1일 한나라당은 임명제나 런닝메이트제가 아닌 후보 공동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당론을 변경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에 있을 세종특별시 교육감 선거부터 공동 등록제를 시범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동 등록제는 교육감 직선의 그 긍정적인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동시에 그동안 지적돼 왔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좋은 대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 등록한 후보가 당락을 함께 해야만 하는 러닝메이트제와는 달리 공동 등록제는 정치적 성향이 같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같은 기호를 받지만 투표는 따로 해서 선거 결과의 당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종의 변형된 러닝메이트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등록제도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경우로 할 때 서울시장 밑에 러닝메이트로 당선된 교육감은 일개 교육국장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아요. 그 경우에 교육의 자주성 같은 거 없고 인사권 다 없어지고 예산도 서울시장 마음대로 되고 어떻게 그걸 내가 당신과 함께 할 거야. 거기 반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있어요.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를 만나 공동등록제 도입 취지를 들어봤습니다. 유권자인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성향이나 아니면은 그 후보자에 대해서 좀 더 유권자의 입장에서 알아야 될 부분들, 그 시장과의 어떤 정책적인 호흡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한 거죠. 어느 교육감 후보가 어느 정당의 시도지사와 함께하는지 아는 것이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단체들은 공동등록제가 정책보다는 후보의 정치색을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후보의 어떤 그 교육 정책이나 또 공약 부분에 대해서 그 유권자들이 인식을 하기보다는 특정 정당 부분에 대한 선호도 에 따라서 투표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색을 줄이자라고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는 게 문제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안으로 내세운 건 완전히 그냥 정당 공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교육감 선거제를 바로 이렇게 어떻게 뭐 바로 세우기라기보다는 자기들 정당의 입김을 강화하고자 하는 쪽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감이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 일반 교사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교육감 후보의 정치색이나 특정 정당과의 연대가 알게 모르게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당과의 연대를 제도화해버린다면 교과부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이 정치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7월 27일 서울 도심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물폭탄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104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이게 불이 닫히니까 나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살림목 하나도 못 건지고 다 난리가 났어요. 마을은 순식간에 폐허가 됐습니다. 곳곳에 토사가 밀려오면서 가옥을 덮쳤습니다. 복구 작업에 사상 최대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재난에 6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1년 여름 최악의 산사태가 불러온 참극.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일까. 지난 7월 한 달간 전국에서 402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만 70여 명입니다. 특히 강원도 춘천의 산사태는 봉사활동을 하러 간 대학생 1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정을 간 넘은 시각, 119 구조대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여기요. 지금 춘천 펜션인데요. 지금 여기 태풍이 쳐서요. 건물이 무너졌어요. 소양강댐 이쪽 있는 쪽이거든요. 예, 가고 있어요. 예. 지금 가고 있는데요. 네. 네. 집안에 뭐 사람 있거나 이러는가요? 네. 사람이 네네. 사람이 지금 갇혀 있고요. 지금 건물이 지금 무너졌어요. 사람이 많아요 지금.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 밑에 있던 펜션 건물 세 동이 흙더미에 그대로 묻혔습니다. 봉사활동을 왔던 대학생 35명이 변해당했습니다. 한밤중이라 산사태를 미처 피할 틈이 없었던 겁니다. 그중 10명의 학생이 토사에 파묻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이렇게 입법 후에 그게 잔뜩 묻혀가지고 상당과 의식을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왜 죽었는지 좀 제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왜 죽었어요? 왜 죽었냐고요? 희생된 학생들 중엔 올해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도 있었습니다. 한창 캠퍼스를 누벼야 할 나이에 유라는 거짓말처럼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입학 후 처음 맞는 방학. 봉사활동은 유라의 여름방학 계획 중 하나였습니다. 퇴근하다 안 묻었었어요, 이거. 호텔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방에 물 하나도 안 묻었는데 애들 넘어졌다고.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새벽에, 그러니까 다음 날이었지, 화요일 날이요. 새벽에 다
5시 반인가 제가 일어나가지고 6시에 TV를 틀었어요. 뉴스를 본다고. 근데 처음에 이제 TV를 틀으니까 춘천 산사태하고 나오더라고요. 어젯밤 11시쯤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흙더미가 근처 민박집을 덮쳤습니다. 민박집에는 방학을 맞아 자원봉사활동으로 온 인하대학교 아이디어뱅크 동아리 학생 40여 명이 묵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가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아빠를 자는걸 깨웠어요. 깨우는데 갑자기 나한테 무슨 일이 닥친 것처럼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유라는 산사태가 나기 하루 전 춘천의 한 초등학교로 봉사활동을 떠났습니다. 학교 동아리 활동이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좀 자는 것 같았어요. 믿겨지지 않았죠. 상처들이 조금 있었는데 나중에 봤을 때는 너무 가뿐했어. 얼마나 무서웠을까. 조그만 거에도 무서워하는데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자꾸 생각나면 막 그냥 우라통만 터지고 남북에는 이렇게 태어난 것 같아서 속은 속이 아니죠. 이렇게 방 들어가면은 문 뒤에 이렇게 숨어 답답하고 튀어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항상 우리 딸한테는 나 애벌레라고 그랬어요. 아빠의 분이. 그건 무슨 춤인가요? 우리 엄마 춤. 그 말고 또 딴 춤 있나요? 애교 많던 막내딸 유라. 가족들은 여전히 딸의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머리 길고 키 큰 애가 오면 그냥 약간 느낌이 그래요. 이런 유라네 그런 생각이 속에서 순간적으로. 그럼 가까이 오도록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니. 내다보면 저기서 걸어올 것만 같지. 갑작스러운 자식의 죽음. 가을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간 친구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현수막이 캠퍼스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지도 모른 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사고 당시 춘천으로 함께 봉사활동을 떠났던 친구들을 어렵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개강 첫날 학생들은 동아리방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해마다 여름방학이 되면 함께 다녔던 평범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올해는 신입생들이 유독 많았다고 합니다. 좀 생각 많이 나세요? 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계속 다 같이 다니니까. 실감은 좀 나세요? 다 아니요. 아니요. 특히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너무 친구고 저희가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했던 친구들인데 왜 들어오라고 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들어오라고 오셨을까? 오빠들도 저희 그렇게 잘 챙겨주고 마지막에도 저희한테 저희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내려가셨거든요. 그 2층에 있다가 내려가가지고 정말 보고 싶어요. 소양강댐을 코앞에 둔 춘천 마적산자락.
사고 전까지만 해도 여행객이 많은 명소였다고 합니다. 이번 산사태 후 PD수첩이 찾아간 마을은 한산했습니다. 마을 초입의 펜션과 식당은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펜션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현장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토사는 산비탈 바로 아래에 위치한 펜션 등 건물 6채를 통째로 덮쳤다고 합니다. 산에서 밀려온 토성류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벽은 모두 터졌고 집의 잔해와 쓰러진 나무들이 산산조각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살림을 살던 집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구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던 마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희생된 학생들이 묵었던 펜션 건물, 토사가 2층 건물의 1층을 관통했습니다. 층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학생들의 생사가 갈렸습니다. 당시 1층에서 자고 있던 학생들 10명은 피할 틈도 없이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그냥 3초? 그러니까 창문 뒤쪽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막 열차, 그 지하철 지나가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쿵쿵 하고 그냥 확 비 오는 소리야? 하고 나서 앞에 저는 흙이 튀는 걸 봤어요. 학생들은 구조되던 순간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저 같은 경우는 산사태를 맞아서 그냥 흙에 쓸려가지고 멀리 갔거든요.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몸이 다 묻힌 상태에서 못 나오다가 물 차가지고 물이 좀 차면서부터 좀 흙이 좀 말랑말랑 해져가지고 그때부터 파서 나왔거든요. 진흙 같은 거에 이렇게 누워져 있더라고요. 단발을 이쪽을 만져보니까 거의 그 종아리 살들이 다 없더라고요. 다리가 없다고 계속 소리쳤거든요. 다리가 없어요 하고 살려달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만큼 절박했어요. 다리살이 없었으니까 내가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날 밤 사고는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재앙이었던 걸까. 산사태의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는 없었을까. 우리는 마을 주민에게 산사태 발생 직전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봤더니 이 앞에서 차가 빠지고 길에 차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 토사가 내려가서 길을 이만큼에 찼었어. 하여간 길을. 11시 반에요? 예, 그 정도 됐어요. 12시 안 됐어요. 11시 넘었을 거예요. 11시 그때가 40분이 있었던가. 그래서 왜냐하면 물력을 채했을 때는 12시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쩔 길이 없어가지고 물이 채기는 오고 이게 이쪽에 뭐 보일러도 물이 들어가 버리고 이쪽에 뭐냐 싱크대 여기서 다시 가르려고 색을 사다 놨는데 물이 들어가 버리고 전부 막 길이. 산사태가 나기 1시간 전부터 펜션 주변 주택들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 이상 징후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곳은 과거에도 산사태가 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번 무너졌던 집이 이번 산사태로 또다시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때도 뭐 그래도 지금도 제 반파됐었고 그때도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안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살았었어요. 20년을 괜찮았는데 이번에 또 이런 거예요. 과거 한 차례 산사태가 발생했던 이곳은 이미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산림청은 사고 당일 춘천시에 산사태 위험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사고가 나기 3시간 전 3번에 걸쳐 위험을 알렸습니다. 경보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대피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산사태는 간격을 두고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이 있던 펜션이 무너지기 이미 10여 분 전 1차 산사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춘천시는 사고 당일 주민들을 위한 긴급 조치를 취했을까?
귀하의 지역은 산사태 위험주의보 지역입니다. 위험경보지역입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 우리 관내가 조그만 면적이 같으면은 그걸 가서 대필시키든지 그럴 수도 있고, 또 춘천시의 대부분이 3m 집이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런 위험경보가 내렸을 경우 대피시킨다 그러면 춘천시민들은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1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번 산사태. 사고 원인을 두고 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사위원회 설치 목적은 춘천시가 책임을 질 만한 거냐 아닌가를 저기 구현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쪽 어떻게 해서 이 저기 사태가 일어났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해서 죽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산의 구조가 잠깐만 그렇다면 그 경계를 왜 제외가 돼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춘천시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 이 조사위원회하고 시장의 경비를 그래 한 거지. 산사태 발생 그 후 한 달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해 설명해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이번 산사태가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관련 지자체에서 초동 대응을 했더라면 대참사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산사태 예방 실태를 살펴봅니다. 토사가 쓸고 간 서울 남태령 전원마을. 예고 없이 찾아온 재난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빠르게 이뤄졌지만 산사태 후유증으로 주민들은 시름하고 있었습니다. 전원마을 토박이 임 씨도 이번 산사태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흔적도 없잖아 지금. 이게 담이었어. 흔적만 밑에 보이네, 저 밑에 바닥에. 샌드백을 쌓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야 빨리 나와서 여기 뭐 나뭇가지 같은 거 풀뿌리 걸리면 빨리 걷어내라. 그거 걷어내고 나오는데 그 사이에 차가 물이 이렇게 차니까 차가 떠내려가니까 차를 잡으려 하다가 엎드렸는데 나무가 그때 덮친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는 여기서 당하고. 토사에 밀려온 나무 때문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주택 바로 뒤 산기슭 아래 위험하게 서 있는 나무를 베어달라고 수차례 구청에 얘기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3년 전에부터 이거를 좀 잘라달라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오는 소리가 여기는 나무가 큰 만큼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절대 안 넘어옵니다. 무섭다. 관할구청 서초구의 답변은 형식을 갖춰 민원을 제기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반지하 세입자 송 씨, 이번 산사태로 이제 갓 돌이 지난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집안엔 만삭의 아내, 그리고 4살 난 큰아들과 돌쟁이 둘째 뿐이었습니다. 큰애는 가끔 그래요. 집에 똥 묻었다, 집에 뭐 지지 있다, 물 많이 찼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제일 저기 하는 거는 아가 어디 갔냐고 물어봐야지. 할 말이 없더라고. 흙투성이 된 얼굴, 간신히 사람만 알아보게끔 해가지고 그만 닦아놓고 그거 누워있는데 평생 가도 못 잊을 거야, 여기서. 한 살배기 아들의 장례식장을 찾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 부부는 그날에 대해 서로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산사태로 인해 반 지하집이 침수되고 가족은 임시 대피소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송 씨의 아내는 내일 모레면 셋째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1시간 정도 물속에서 여기를 불지 않으니까 지금
떠 있는 침대 이제 물리고 균형 잡아주고 큰애가 빠질까봐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 다시 들어가면 제가 못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엔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제일 후회했어요. 늦었어도 데리고 나올 걸.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혼자 수배 부탁했어. 밥솥 수배 부탁. 밥솥 수배? 수배, 수배. 진짜 처음에는 아기가 울음 그치는 그 시점이 계속 머리에서 안 떠났었거든. 성인 남성의 키만큼 차오른 물속에서 새 아이를 지키기란 쉽지 않은 일. 하지만 부부는 끝까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합니다. 이번 기습폭우로 무너져 내린 우면산은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어 왔다고 합니다. 실제 우면산은 지난해 9월 태풍 곰파스의 영향으로 이미 한 차례 산사태를 겪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지하마트는 작년에 이어 또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이나 구청에다가는 다 이 얘기를 했죠. 작년에요? 예. 저걸 여기 물이 안 들어 계시리요. 산 내고 하수도 좀 정리 좀 해달라고 이제 저걸 했는데. 뭐 하긴 했어요? 그걸? 작년에 맨홀만 몇 개 이렇게 저걸 하고 그냥 말았어. 맨홀만 조금 가서 뭐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저걸 했는데 올해. 그거 가지고는 맨물이 다 맥혀버렸는데 뭐 흙이 와가지고. 서울시와 서초구청은 지난 10개월여 동안 예방대책을 세운 데 소홀한 듯합니다. 우면산 역시 산사태 위험 등급 지역입니다. 산림청은 사고 발생 15시간 전 산사태 주의보 요청 메시지를 관할구청에 보냈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받았다는 직원을 만났습니다. 네 명이 다 엉뚱한 사람을 갔어요. 퇴직한 사람들 갔고 또 다른 데를 간 사람 갔지 또 핸드폰 바뀐 사람 갔고 저만 이제 올바르게 온 거예요. 또 다른 직원을 만났습니다. 한 2,000원 내놨다. 시스템은 등록되어 있으셨던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산림청 문자 메시지는 2006년 해당 팀에 근무하던 4명에게 발송됐습니다. 한 명은 퇴직, 한 명은 휴직, 나머지 두 명은 다른 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분한테 전달이라도 해주셨으면. 권한 이상 전달하면은 다 저기 행위는 다 이루어진 건데 그게 무언 저걸 그렇다고 중간에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비상근무나 이런 걸 좀. 비상근무는 다 해요. 다 해요. 하는데 그거 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서초구청은 산림청의 산사태 예보 메시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산사태 예보는 항상 옵니다, 저한테. 그럼 오는데 이번에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산림청에서 메시지 전달을 잘못한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안 받았다 받았다 이래갖고 저희가 7월 30일 날 30 저희가 문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현행하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현행을 해서 이런 산사태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그날 현행을 시켰습니다. 서초구청은 2006년 이후 산사태 예보 메시지 수신자 등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겁니다. 선생님 되시죠? 예예예. 예. 김나오자한테 메시지를 보고 그 받았다는 걸 보고 받으실 시점이 언제셨어요? 그걸 저한테 물으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구청장님이 그 여자 저 보건 테니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보고 받나요? 저기 제가 공원 녹지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해명은 현재 담당자들의 보고에 의한 것이었으며 뒤늦게 산림청 시스템을 확인하고 변경하였습니다. 문자는 분명히 갔거든요. 받은 사람이 핸드폰 번호가 들어있을 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신 이 간 거에 대해서 우리 시스템 자체가 2005년도 개발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나름대로도 문자가 가면 현장에서 받아갖고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피드백 기능을 좀 강화를 하려고 그러죠. 사전 경고를 받고 서초구가 초동 대응을 했더라면 주민 대피 등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까. 하루아침에 난민촌이 되어버린 우면산 자락 마을들. 산사태 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면산은 동네 주민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재앙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 100년민도 미안해 1000년민도라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면산 밑에 택지 개발하지 말든지 허가를. 우리나라의 산사태를 관리하는 어떤 그 전문기관도 없고요. 전문기관 컨트롤타워도 없고 지방의 지자체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보기에는 방임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요. 미안처럼 저렇게 수만 가구에 쉽게 해서 수만 명이 사는 그런 거를 개발해놓고 대도시에서 이 산지에서의 산사태 대비책이 없었다는 거의 없었죠. 산사태는 어디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할 수 있다 그러면 신이겠죠. 산사태 위험지역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위험지구들을 우리가 가능하면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그 부근에서의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것.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서초구에서는 이번 우면산 산사태는 자치구의 관할이 아닌 서울시가 관리 책임지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걸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그 엄청난 산들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조직이 굉장히 비대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구청에다가 위임을 해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대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산이 있는 지역이라면 얼마든지 산사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산사태 예방 실태는 어떨까? 하이구 같은 경우도 못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틈도 바뀌고 하다 보면 굉장히 종이를 해산해 일례로 저희가 항상 하는 산불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산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시 같은 경우 그렇게 강화된 적이 없어가지고 산사태 그러니까 뭐 체계화 돼가지고 어디가 진짜 날 것인지 그런 게 된 것이 아니라 실상 그러면은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인접 주민들한테 주의보 됐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대피 준비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기론이나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감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 명이서 이제 그 뭐 인분들 데리고 다녀서 조치하고 이러는 거죠. 하도 광범위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게 없어요, 별로. 그렇게 뭐 통장님한테 뭐 안내방송 뭐 그런 거 하는데 좀 무의미한 거죠, 솔직히. 그러니까 실제로 구청이라든지 동네에서는 자기 동네의 치수에 대해서 전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방법도 몰라요. 우기를 앞두고 현장을 조사를 해야 될 관련 인력도 없고 그리고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시할 현장 인력도 없는 상태예요.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피해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집중됐습니다. 반지하 세입자 90% 정도가 집이 토사와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5년을 살았다는 김 씨.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엄마, 그냥 지금 나서 캠핑할 것 같아. 비 오면 싫어요? 네. 왜 싫어요? 무서워요. 물 찰까 봐. 쳐다보기도 싫은 집이지만 오갈 곳이 없어 지하방에 다시 살림을 차렸습니다. 세간은 모두 물에 떠내려갔고 그나마 건진 것은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습기가 마르지 않아 7살 난 아들은 감기를 달고 산다고 합니다.
7월 27일 날 이 사고 나기 전 그래로만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차라리 꿈꾸고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걸 진짜 징그럽다는 소리가 날 정도예요. 다 벌써 잊혀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나는 진짜 막 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주위에서 사람들이 다 잊혀졌더라고. 짐 정리 다 됐지, 다 그러니까.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는 시에서 100만 원의 위로금이 나옵니다. 세간을 다시 장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산사태 피해에 대해선 책임지는 이도 사과하는 이도 없습니다. 윗동네 비닐하우스촌은 더 막막하다고 합니다.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 있었고 여기가. 여기가요? 응, 이 방이. 여기가 할아버지 주무신 방이, 할아버지 계시던 방이 낚싯대. 나는 이거 갖는 것보다 실린 것보다 할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나서 여기를 못 떠난다. 그 때문에 나는 여기를 못 간다고. 무허가라는 이유로 위로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 최근 구청에서는 이주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울고 있는데도 받았다는 사인을 하래. 그래서 내가 김점은 써줬어. 그랬는데 이제 모르지 이제. 나 이거 고쳐갖고 살면은 어떡하려고. 관할 구청에서는 이주 대책으로 임대주택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다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떠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근데 뭐 복구도 안 된다. 임대도 지금 뭐 얘기만 나왔을 뿐이지 아직 확실성도 없다. 이런 용지를 보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강제 철거를 한다는 얘기 아닌지 모르겠다고요. 호 씨는 20년 동안 살아오던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집이 떠내려가기 직전에 아들과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다고 합니다. 세 식구가 살던 집과 농사를 짓던 땅은 폐허가 됐습니다. 회사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0만 원씩 위로금을 줬다 이 말이야. 그 내가 여기 딱 보니까 내가 딱 물어봤더니 나한테 딱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얼마라고 안고 영웅 이렇게 딱 영이라는 거야. 영. 당신은 영. 허 씨는 망가진 터 옆에 새로 비닐하우스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 매일 단속을 나와 철거를 종용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축이나 증축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왜 그러냐고 이거. 이걸 봐도 어디냐고 이제. 내가 여기서 안 살고 지금 와서 산다고 그러면 나 이제 한 달 말이야. 이렇게 다 집이 다 떠나가도 없다 했는데 이걸 짓는데 이걸 못하겠다면 참 이거는 해도 너무 가려고. 2011년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산사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천재지변 앞에 남은 이들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사태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산사태 위험 경고를 외면했다면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다시 후진국형 재난으로 안타까운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재해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비디오 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